자, jQuery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개발을 쭉 지금 이제 여러 가지 연습을 기술적으로 하고 계신데요. 여기 보시면 뭐 사이트스럽게 하나 만들어져 있고요. 여기 보면은 지금 갤러리 편으로 들어왔잖아요, 저희가요. 그러니까 갤러리는 사진 보는 게 갤러리죠. 갤러리의 기본 구조는 뭐예요? 썸네일과 크게 보는 이미지 두 가지로 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 썸네일은 요것들을 썸네일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렇게 클릭했을 때 이런 이미지가 크게 보이죠. 요게 네, 지금 갤러리잖아요. 갤러리에요. 넘어가죠, 갤러리. 이게 뭐 어디에 있는 갤러리를 보여주는 거냐면, 여기 옆에 있는 조그만 이미지 있죠. 이런 것들을 누르면 이렇게 튀어나오게 해놨어요. 이렇게 누르면 튀어나오게 클릭하면. 네, 이런 갤러리 만들려면 우리가 뭐 백도 깔아야 되고 큰 이미지 나오는 것도 만들고, 이제 우리가 직접 갤러리를 만들어 볼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어떤 요소들이 필요한지를 이제 알게 되는데, 그거 하기 전에 이 플러그인을 사용해서 간단하게 정말 얘네들이 원하는 방식만 맞춰주면 이런 플러그인을 통해서 그냥 이렇게 나오는 게 그냥 쉽게 된다. 네, 이런 거를 좀 여러분들 보여드리고 싶은 거예요. 네, 그래서 여기에 플러그인. 그리고 뒤에 배경으로 넘어가고 있는 것도 플러그인이거든요. 네, 전환. 배경 전환 효과가 쭉 나오고 있죠. 일정하게 넘어가고 있죠. 네, 이것도 전환 효과 주는 요 플러그인 두 가지를 여기다 적용을 했어요. 그래서 일단 지금 라이박스라는 걸 한번 적용을 해보고, 그리고 나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우리 파일은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실전 연습에 1번 갤러리 밑에 있는 4번 라이박스입니다. 라이박스, 빛 상자라는 뜻이죠. 라이트가 빛이고 박스가 상자니까 빛 상자. 자, 빛 상자라고 하는 이름에 레디 파일을 열어 놓으시고요. 레디 파일을 go live, alt arrow 해가지고 우리 라이브 서버로 띄워보도록 합니다. 지금 얘는 이제 기본 상태는 이 상태예요. 그리고 사이트가 상당히 작게 만들어져 있어가지고 화면상 보면은 굉장히 작아 보여요. 네, 그래서 뭐 이렇게 되어 있는 건데, 이제 이거를 좀 지금은 클릭해도 아무것도 안 나와요. 네, 아무것도 적용 안 되어 있으니까. 이런 상태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할 플러그인은요, 무슨 상품명 같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플러그인. 그래서 여기에다가 플러그인 라이박스라고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 라이박스가 버전 2로 이제 얘가 그 로켓 데커라는 사람이 만든 사이트예요. 로켓 데커. 로켓 데커. 라이박스. 자, 로켓 데커의 라이박스를 방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켓 데커 라이박스. 우리가 구글에서 찾은 거예요. 그럼 여기 설명서가 다 여기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이제 올린 그 사이트들 rocketstack.com 해가지고 프로젝트에 라이박스 2라고 되어 있는 게 되어 있고요. 이분도 GitHub를 사용해서 GitHub 주소도 여기 있거든요. 네, GitHub에 소스가 올라가 있어요. 제가 지금 GitHub에다 계속 여러분한테 소스를 그 싱크를 맞춰드리고 있잖아요. 이 GitHub가 전 세계 개발자들이 많은 수의 개발자들이 여기에 소스를 올려서 서로 코워킹을 하거나 자기 소스를 여기에다가 계속 업데이트를 하거나 뭐 이런 소스에 대한 그런 그 여러 가지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커뮤니티 또는 원격 툴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소스 형상 관리 툴이라고 해요. 이런 것들을. 소스의 형상이라는 게 뭐예요? 소스가 그 어떤 기능이나 디자인을 유지하는 거예요. 이렇게 형상 관리. 계속 그 디자인과 기능이 업데이트가 되면서 그걸 유지해 나가는 거죠. 그래서 버전 유지를 해요. 이전 버전이 괜찮고 다음 버전에 에러가 있으면 이전 버전으로 돌릴 수도 있고, 바뀐 기능을 다시 전으로 돌리고 싶으면 돌아갈 수도 있어요. 그게 바로 버전 관리의 개념인데, 이런 얘기들은 여러분들이 자주자주 여러 번 들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래서 여기 우리 계획표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형상 관리, 소스 관리 한다고. 다음 주에 GitHub 할 거예요. 기대하세요. 이제 여러분도 GitHub를 쓰는 개발자가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 다음 주에 GitHub 그냥 월요일부터 GitHub에 그냥 확 돌입을 할 거예요. 그래서 GitHub. 네. GitHub를 할 거니까 내가 그 계정 만들고 금요일날, 그거 잊어버리면 안 돼. 여기 써놔야 되겠다. GitHub 계정 이거 내가 써놨어요.
다음 주에 하려면 준비를 좀 해야 되거든요. 바로 오자마자 여러분들 하려면 뭐 만들어져 있어야지 뭘 좀 만들어질 거예요. 아 근데 계정 만든 거 같이 해야 된다. 에이 같이 해야 된다. 왜냐하면 이걸 같이 안 하면 안 되는 게 만들 때 만드는 건 어렵지 않거든요. 만드는 건 어렵지 않아요. 근데 만들 때 옵션 하나하나가 나오는데 그냥 혼자 만들려고 그러면 쑥 지나가서 잘 모르잖아. 그런 얘기를 좀 드려야 되죠. 혼자 만들면 안 된다 생각해봤더니. 다음 주에 기타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그 개발자들도 전부 깃을 쓰고 있다는 거 네, 이거 때문에 라이브박스 자 여기 내용을 보도록 할게요. 네, 이 개발자가요 여기 보면은 개발자가 있어요. 이거 한 사람이 개발한 거예요. 로케시 데커라는 이런 이름을 봤을 때는 인도 분이 아닌가 싶어요. 로케시 데커. 네, 그래서 여기 보면은 네 이렇게 리사이즈를 쫙 하면서 여자친구인지 친구의 여자친구인지 뭐 누난지 모르겠어요. 네, 어쨌든 이렇게 그리고 여기를 누르면 이렇게 커지고 그 다음에 주변을 누르면 이렇게 닫힐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밑에 있는 X 버튼을 누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네, 뭐 맥주 잔치를 하는 친구들을 갑자기 옆에서 찍었는데 맥주는 아니구나. 커피를 마시고 있나요? 모닝에 아침에 잠도 안 깼는데 옆에서 사진을 막 찍어대고 있는 거죠. 야 친구들 아마 지금 자료 사진이 필요해. 너희들 좀 찍을게. 얘기도 안 했겠지. 올렸습니다. 네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individual image, two individual image. 이제 개별적인 이미지들을 이렇게 띌 수도 있고, for image set. 이미지를 set을 맞춰가지고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for image set이라고 되어 있고, 여기 보면, 네, 이렇게. 뭡니까? 이게 샌프란시스코 금문교인가? 뭐라 그러지? 그거를? 금문교 맞나? 뭐 그런 다리 같이 보이긴 하네요. 네, 그래서 여기를 이동시키려면 옆에 이 버튼이 하나 보이는데, 이렇게 옆에 네 개의 세트가 되어 있는 이미지를 쭉 이동시킬 수 있고 반대로 또 이렇게 옆으로 이동시키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쪽 동네 이미지가 아닐까 싶은데 네, 그래서 닫는 건 바깥쪽 또는 밑에 X 버튼이 있는 데를 클릭하시면 닫히죠. 이런 거를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는가? 여기 보면 설명을 이렇게 해놨어요. Getting started. Getting started라고 이렇게 하는 건 뭐예요? Get started가 어떻게 시작하는 방법. 이렇게 출발해 보세요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방법에 따라서 여러분들 셋업을 하는데 우리가 여기에 이걸 갖다 쓸 거거든요. 그래서 쓰는 방법을 제가 여기 보면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라이브박스에서 이제 설명을 여기서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뭐 자기 상품이잖아. 네. 공짜야. 그러니까 이게 유료가 무료가 있고 그런데 이건 무료예요, 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다운로드를 해라. 기터브에서 릴리스 페이지 다운로드 해라. 기터브 가면은 당연히 다운로드를 받을 수 있죠. 컨트롤 클릭하면은 새 창 열게 되지. 제 자기 창에서 열어도 아 여기 다운로드 이렇게 해놨네. 코드 릴리스라고 따로 이렇게 만들 수가 있네. 나는 같은 데가 뜰 줄 알았어요. 원래 라이브박스 첫 페이지 있죠. 이 페이지가 뜰 줄 알았더니 이 코드 집 다운로드하면 전체 다운로드가 되거든요 이게. 네. 그리고 자기 페이지 이동하는 거 따로 만들어놨네. 네 여튼 이 라이브박스에서 다운로드 받는 걸 따로 해놨고요. 그래서 다운로드 받고 어쩌고저쩌고 저희는 버전 2는 아니에요. 지금 할 건 버전 1인데 2를 다운로드해서 해봤더니 좀 방법이 좀 달라가지고 좀 한참 걸리더라고. 그래서 1으로 하겠습니다 저는. 방법은 이래요. 기본적으로 지파일 풀고 어쩌고저쩌고 해서 그 지파일 안에 보면은 CSS하고 JS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개발한 CSS 집어넣고 자기가 개발한 JS를 집어넣어줘라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include the JavaScript and bottom of your page before the close. 바디 태그 닫기 전에 뭐 집어넣어. 기본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lightbox.js는 1.7 뭐 그 이후 버전으로 greater is required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는 1.7 맷 쓰고 있으니까 지금 현재 여기다 갖다 놓고 쓰는 거는 그러고요. 그다음에 뭐 이런 CSS하고 그런 거 갖다 놓으래요. 그래서 쓰는 방법은 이렇다. 해 가지고 여기다가 싱글 이미지에다가 뭐 데이터 lightbox 데이터 타이틀 뭐 이런 식으로 A 태그로 이렇게 걸어 주면은
HRF에 있는 이미지를 큰 창으로 띄워주는 거를 해주겠다는 겁니다. 얘는 설명을 보면 그래요. 데이터 타이틀 데이터 뭐 이런 식으로. 네, 그래서 옵션도 여기서 따로 줄 수 있고 resize duration, wrap around 뭐 이런 옵션들. 그리고 여기 보면 옵션들이 각각 뭘 얘기하는지 그리고 옵션에서 약간 얘가 뭐 이런 거 줄 수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을 쭉 설명을 하고 있어요. 몇몇 옵션들만 저희가 해보도록 하고요. 라이트박스 플러스 jQuery 라이트박스용 jQuery를 얘가 따로 정리를 했던 한 것 같네 개발자가. 네, 뭐 어쨌든 이전 버전 익스플로러까지 6, 7, 8 아유 언제 이런 건 생각 안 나는 경향이 더 커요. 네 그런 것들. 그래서 크롬, 사파리, 파이어폭스, iOS, 사파리, iOS, 크롬 그리고 안드로이드 브라우저, 안드로이드 크롬 이런 것들도 전부 다 지원한다 그런 얘기를 써놓고 있고. 라이센스는 뭐라고요? 무료입니다. 무료입니다. 이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 있죠? 무료입니다. MIT. MIT 공대에서 사실은 이게 시작이 된 거죠. 무료 라이센스에 대한 그 소프트웨어의 그 개념이 시작이 돼서 MIT 라이센스라고 흔히 부르고요. 근우 보드 할 때 근우가 있는데 GNU. 근우가 무료 소프트웨어 무료 공유 정신으로 뭐 소프트웨어를 무료로 공유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도 있어요. 근우라는 것도 있습니다. 100% free. 되게 이런 걸 보면 가짜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공짜, 세상에 공짜는 없다. 그래가지고 뭔가 깔릴 것이다. 뭔가 이상한 일이 생길 것이다. 그렇지만 이건 공짜예요. 네, 뭐 help 해가지고 어쩌고저쩌고. 술 사고 싶냐? 술 사. 아, 그런 얘기가 보통 뒤에 있거든요. 네, 공짜지? 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써볼게요. 자, 여기 이제 한번 여기 홈페이지를 다시 열어놓고 있고요. 네, Redify. 여기 보면은 jQuery라고 그냥 타이틀 걸려 있고요. 여기 jQuery 라이브러리가 있고 여기 보면 라이트박스 플러그인이라고 이렇게 구간이 길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넣는 이 슬래시 넣는 빼기 이런 표시하시면 웹 표준 검사할 때 이거 에러로 잡아요. 이거를요. 지워버리세요. 이거. 네, 이거 지워버리세요. 그래서 깔끔하게 만드세요. 여기. 깔끔하게 만들겠습니다. 저는 자동 줄바꿈 지금 방금 했고요. 자, 링크. 여기에 스타일 시트를 그 라이트박스용 스타일 시트 하고요. 라이트박스용 JS를 갖다 놓겠습니다. 자, 여기다가 하나 갖다 놓을까요? 지금은 타입을 안 써도 되죠. 그러니까 그래서 긴 거에 타입이 있어서. 미디어는 스크린 뭐 이런 거 다 없어도 돼요, 사실. 나도 생각해. 자, 링크. 그리고 스스로 닫는 태그. 이거 요거는 그 XHTML 문법이라고 했어요. 어쨌든 링크 차 그죠? 링크 아래 스타일 시트 href 여기 보면은 css 폴더 밑에 라이트박스 0.5.css 있죠? 요거 집어넣으세요. 라이트박스 css를 넣는다 이거예요. 이거 꼭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jQuery 라이브러리 밑에 스크립트 src 콜론 src로 있는 걸 선택하세요. 그러면 여기 src가 나오거든요. 네, 그래서 여기에다가 js 밑에 네 라이트박스 0.5.js 있죠 이거. 그래서 여기다가 컨트롤 엔터가 아니라 컨트롤 쉬프트 엔터하면 위에 주석이 생겨요. 위에 윗줄에 주석을 만들게요. 이건 라이트박스 AS 넣기. 요거 두 개를 꼭 해주셔야 된다니까. 이렇게 꼭 넣어주세요. 밑에 그 막 주석 길게 되어 있는 거 꼭 지우시고요. 너무 정신이 없어. 커널기 줄 맞춰 한번 할게요. 얘가 적절히 띄어쓰기를 해주죠. 저장 한번 하겠습니다. 네, 집어 넣는 것부터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전체적으로. 조정을 좀 해주시고 중요한 건 이거예요. jQuery 라이브러리 밑에 jQuery 라이트박스.0.5 라이트박스 JS 플러그인을 넣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에다가 스크립트를 하나 작성하도록 할게요. 요 밑에다가 이제 스크립트 작성해야 되겠죠. 스크립트 열구닫고 요겁니다.
여기다 이제 코딩해야 되니까 jQuery 코드 블록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달러 function 열고 닫고 열고 엔터 이렇게 해서 jQuery 코드 블록 jQuery 코드 블록을 만들었습니다. 여기가 이제 HTML이 읽어진 다음에 DOM content loaded DOM content loaded라는 자바스크립트 그 이벤트 함수가 있죠. 로드 이벤트와 달리 DOM content loaded는 HTML DOM 태그만 다 그려지면 실행되는 구역이다. 그 이벤트다. 그거를 jQuery에서 사용하고 있어요.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네, 내비게이션. 여기 보면은요, 웹페이지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이제 라이트박스로 쓰고 싶은 이미지 하나는 이제 큰 이미지로 띄울 거예요. 지금 이거는 그 작은 이미지, 썸네일을 클릭했을 때 큰 이미지가 나오게 하는 게 포인트거든요. 그래서 이 기능을 사용하기 위한 갤러리를 지금 여기다 만드는 건데 라이트박스에 대한 얘기를 여기다가 좀 말씀을 드리고 라이트박스 플러그인 네, 라이트박스 플러그인은요 썸네일 이미지를 기능은 썸네일 이미지를 클릭하면 전체 화면에 그죠? 전체 화면에 큰 이미지 보기 기능으로 뭘 해주고 있어요? 그 이런 거를 뭐라고 그랬어요 제가 갤러리라고 그랬죠 갤러리를 구성해주는 플러그인 네, 라이트박스 플러그인 그래서 구현 방법은 상단에 라이트박스 CSS하고 JS를 가져오는 거죠. 불러온 후 코딩한다. 이거 뭐 구현 방법. 그래서 여기서 쓰는 이제 플러그인 함수가요. 호출 함수. 플러그인 호출 함수는 이거예요. 그가 뭐냐면 like ht b가 대문자 박스 메서드 얘가 만들어 놓은 메서드 이거 요거를 조금 있다가 제가 호출해서 쓰는 거를 알려드리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기본 세팅을 좀 해주셔야 돼요 html 사용할 썸네일의 a 요소 요소로 기본 세팅이 필요하다. 하단에 기술하겠습니다. 하단에 기술할게요. 자, 밑으로 내려가 볼게요. 사용할 썸네일의 A 요소로 기본 세팅이 필요하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A 요소로 좀 싸줄게요. 여기 조그만 이미지가 뭐예요? 이거 아니야? 이거? 네. 조금 내려가면 있어요. P 태그에 이미지가 하나 있거든요. 이렇게. 피태그 이미지는 거 보세요. 여기 찍어서 보면 똑같은 이미지인 걸 알 수가 있어요. 여기 보시면 우리 띄워놓은 사이트 있죠. 이거 네, 요렇게 요거예요. 요거 맞죠? 네, 이미지스 img1.jpg 요거를 클릭하면 그러니까 A 태그로 이거를 싸서 걸어주는 거죠. 이 개발자도 이걸 A 태그로 싸는 게 좋겠다 생각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A 태그로 쌉니다. 어떻게 쌉니까? A 태그 딱 찍고 네, 랩 하는 거. 컨시 A. 우리가 이거 단축해 놨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 키셋 컨트롤 KS 키셋 키 세팅해 주는 게 키셋이잖아.
컨트롤 KS 해가지고 여기서 우리가 바인딩 해준 기능 중에 뭐예요? WWrap 네, Wrap with Abbreviation 요거 우리가 컨시 해놨잖아요 이거 우리가 만든 거잖아요 이거 컨쉐이로 해놨죠 이거? 네 이거 왜 이렇게 안 줄어들어? 컨쉐이로 우리가 만들어 놓은 거예요 약어로 랩핑 네. 랩. 우리가 만든 거예요 이 단축키 기능은 있는데 단축키를 우리가 만든 거예요 원래 단축키가 바인딩이 안 돼 있었죠 그러니까 이런 거는 우리가 잊지 말고 꼭 기억하자고 이렇게 싸는 기능 같은 거 중요하잖아 네 그래서 우리가 만들었었다 다시 한번 상고해 봤고요 컨쉐이 그럼 나오죠? A 태그로 쌓여 A 이렇게 이렇게 쌓아 A 태그로 쌓아 A 태그로 쌓이죠 A 태그로 쌓았어 자 A 태그로 쌓는데 어떤 걸 셋업해야 되는지 라이트박스 플러그인 세팅을 한번 A 태그로 쌓고요 한번 보도록 합니다 여기 이 부분에다가 제가 설명을 좀 쓸게요 Lightbox 플러그인 세팅법 썸네일 이미지를 A 태그로 감싼다 그리고 HRF HRF가 뭐 속성이잖아요 이게 그 링크 속성이잖아요 속성은 큰 이미지 경로를 써줍니다 그 다음에 속성 값에 이래야 되겠구나 속성 값에 큰 이미지 경로를 써준다 그리고 타이틀이라는 걸 쓸 수 있거든요 원래 타이틀이 뭐죠 여러분? 타이틀은 이렇게 툴팁 설명 뜨는 게 타이틀이거든요 어디에나 쓸 수 있다고 했잖아요 div에도 쓰고 em 태그에도 쓰고 p 태그에도 쓰고 아무데나 다 쓸 수 있어 그러면 거기에 마우스가 올라가면 툴팁이 딱 떠요 설명이 타이틀 요 속성을 이용한 거죠. 속성 값에 이미지 설명을 쓴다. 써줍니다. 이게 다예요. 감사합니다. 써준다. 써준다. 이렇게 해주시면 라이트박스 플러그인 세팅은 간단하게 여기서 끝납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실제 이미지 경로를 써줘야 되는데 여기 보시면 이미지스 밑에 보면 여러 이미지들이 보이시죠? 여기. 여기 보면은 어떤 이미지 경로를 써주시냐면요. 여기에. 첫 번째, 로봇? 이게 지금 첫 번째 이미지가 로봇이 보이지 않아요? 첫 번째 이미지가 로봇 이렇게 앉아 있는 거죠? 예, 네, 조그만 로봇 앉아 있는 건데 그 큰 이미지 로봇이 있어요. 큰 이미지가 robot.jpg라고 여기 없네. 없네. 이미지 내가 업데이트를 여기 안 했나 보다. 이미지 업데이트를 제가 좀 해서 드릴게요. 여기 보면 큰 이미지 이 업데이트를 안 했네 내가. 로봇 큰 거. 시쇼 큰 거, 스트리트 이런 이미지들 어바웃 이런 건 있나? 어바웃은 있나? 그럼 없네 이런 거 없네. 잠깐만 없는 거를 좀 드릴게요. 이런 이미지들 없네. 하나 둘 셋 넷 몇 개까지 왔나? 네, 나머지는 그냥 원래 있는 거고 헤더 이미지 라이트박스 어쩌고 이런 것들은 다 그런 거고 TH 썸네일이 TH로 돼 있거든요. 네, 그런 것들은 좀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다 있는 거고 넥스트 프리뷰 이런 거 있나? 넥스트 프리뷰 이미지 이런 것도 여기 없는데? 그러니까 여기 없는 이미지는 내가 여기다 넣을게요. 헤더, 클로즈도 있어? 아, 이런 게 없구나. 이게 왜 여기 들어가 있지? 라이트박스 어쩌고. 예, 라이트박스 어쩌고는 여기 지금 다 있는 거고요. 로딩도 있어?
로딩 이런 것도 없지. 이미지가 전부 다 없는 것 같아요. 라이트박스 어쩌고 헤더. 그럼 여기 있는 건 뭐야? 헤더 img 12 그다음에 라이트박스 어쩌고 th 123. 아 그거 외에는 전부. 네. 요거를 제가 zip파일로 이미지스 zip파일로 해가지고 지금 공유를 던질게요. 네, 이미지 zip파일로 제가 던지겠습니다. 이거 받아줬어요. 받아줬어. 컨트롤 X 잘라서 지금 저희 여기 하고 있는 파일 있는 대로 가시면 되거든요. 지금 소스코드 열어놨으니까 파일 탐색기 표시하게 하면 바로 거기 열리죠. 여기다 집어넣으시면 돼요. 여기에다가 이렇게 열고 잠깐만 이미지스 안에다가 일단 그 지파일 집어넣고 여기서 풀어 압축 풀기를 쫙 하시고요. 풀었지? 네. 이미지스 안에 있는 거를 컨트롤 A, 컨트롤 X를 하셔도 되고 밖으로 뽑아내시면 돼요. 컨트롤 V 밖으로 뽑아내고 여기 이미지 집이랑 이미지 폴더 푼 거를 선택해서 지우시면 되죠. 두 개만. 나머지를 이렇게 이미지를 조금 더 집어넣어 놓으시라는 얘기예요. 이미지가 좀 덜 들어가 있어가지고. 네, 그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이미지 집어넣으세요. 네. 안 집어넣으면 안 나와요. 네, 그렇게 해놓고요. 이제 더 들어갔어요. 이제 네. About Cloud Header H1H2 여기 막 종류가 더 늘어났죠? 네. 더 많아지게 하세요. 네, 지금 푸시를 제가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푸시 한번 하고 기다. 네, 여기에 보고요. 전체적으로 네, 자 한번 해볼게요. 이제 이렇게 해보겠다는 거예요. 여기에 이제 클릭하면 이렇게 뜨는 애를 하나 넣겠다는 거지. 요걸 한번 넣어볼게요. 이제 여러 개를 넣을 건데 그중에 하나만 먼저 넣어보겠습니다. 여기에 아무것도 없는데 요 클릭 안 지금 A 링크만 걸어서 손가락이 생겨요. 손가락 생기죠. 이 상태로 놓고. 네, 이미지 안 가져가시면 안 나와요. 네. 여기에 어떤 이미지냐면 여기 이미지스 밑에 있는 여기 보면 robot.jpg가 있어요. robot.jpg. 이게 옛날에 저거에서는 이게 됐었는데. robot.jpg. 이렇게 끌어다 놓으면 이미지 태그가 됐었는데 그런 게 되던 것도 있었어요. 이미 여기다 얘기했습니다. 이미지스 그냥 이미지스 밑에 있는 로봇 여기 나오네. 아, 집어넣으면 나오네. 이렇게 해주세요. robot.jpg 나오죠? 그리고 여기에다가 이미지 설명을 뭘 쓰라고? 타이틀에다 쓰라고요. 이렇게 타이틀은 멋진 로봇이야. 멋진 로봇이야. 라고 그냥 뭐 이렇게 타이틀 글귀를 하나 썼습니다. 그러면 그 타이틀에 그 큰 이미지 나왔을 때 있잖아요. 거기에 이제 설명이 나와 밑에 쪽. 기본 디자인이 이제 다 들어가 있다는 얘기고요. 만약에 디자인 바꾸고 싶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얘가 해놓은 디자인을 변경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해놓고 한번 테스트 한번 해볼까요? 근데 이제 얘를 이렇게 해놨다고 끝날 것은 아니야. 만약에 A 태그에 이렇게 해놨으면요, 기본적으로 요거 저장해서 가서 보시면 플러그인이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냥 나와요. 큰 이미지로 넘어가잖아. 그죠? 그 경로에 있으니까 그 브라우저 창에 그냥 띄운다고. 그리고 마우스 올라가면 멋진 로봇이야 라고 툴팁으로 뜨는 타이틀의 기본 속성이 살아있는 거지. 이게 아니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이제 얘를 적용시켜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요거 해놓고요. 위로 올라가셔가지고, 여기서 이제 불러야지. 내가 그랬잖아. 플러그인 호출함수 라이트박스 메서드. 요걸 사용한다. 여기서 한번 사용해 보겠습니다. 라이트박스 메서드. 불러보도록 할까요? 자. 라이트박스 플러그인 호출합니다. 대상은 누구냐? 대상은 점 클래스가 뷰라는 놈을 내가 대상으로 할게요. 그래서 $뷰. 근데 뷰라는 걸 만든 적이 없는데 우리가 like ht 얘가 아마 라이트박스가 안 나올 거야. 이렇게 요 메서드를 일단 호출하는 거야. 이렇게 호출하는데 뷰라는 애가 없으니까 뷰라는 애를 줘야 되겠지. 뷰라는 애를 한번 줘볼게요. 클래스를 A 태그에다가 클래스를 줄게. 여기 이렇게 되어 있죠. 뷰라고 일단 라이트박스 이 대문자에 B가 대소문자 구분하죠. 함수 자바스크립트 함수. 그래놓고 이쪽에 오셔가지고 여기 로봇이야까지 아까 썼잖아요. 그럼 위에다 설명 하나만 더 써요. A 태그에 적당한 클래스를 주고 이것으로 플러그인 적용한다. 클래스 이름으로 불러야 되니까 그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클래스 그죠? 뷰 이렇게 클래스 뷰 이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클래스 뷰 되겠죠? 자자 그럼 아까는 그냥 A 태그가 걸려 있는 거였고요. 지금은 이제 플러그인이 적용돼야 되는 거야. 자 달라진 거예요. 우리가 엄청난 시간을 들여서 기능을 구현해낼 될 거를 얘가 구현해 놓고 갖다 쓸 수 있게 해준 게 플러그인이야. 자 그래서 갖다 끼기만 하면 된다. 아 플러그인의 개념은 바로 그런 거예요. 기능을 구현된 기능을 갖다가 끼는 거예요. 플러그인 그거잖아. 갖다 끼는 거잖아. 그 뭐지 플러그인 뭐 모기향도 갖다 끼면은 모기향이 싹 나오는 게 플러그인 그런 거예요. 뜨잖아. 뜨죠? 그 밑에 보면 멋진 로봇이야 라고 나오죠. 지금 요 디자인 자체는 여러분이 이 지금 로카 스태커가 준 CSS 파일에 저기 되어진 기능이 여기 디자인이 나오는 거예요. 다시 볼게요. 클릭하면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요게 요 디자인 자체가 jQuery 아까 내가 갖다 넣은 그 디자인 있죠? 그게 여기 적용되는 거 0.5.css 49라인에 뭐 어쩌고저쩌고 여기 기능이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디자인 바꿔야 되면 얘를 바꾸면 되는 거예요. 커스터마이징. 회사에서 이런 커스터마이징도 많이 시킨다고. 이런 거 기존 플러그인 갖다 놓고 야 좀 이거 디자인 바꿔 이렇게. 그렇게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죠? 예, 뭐 밖을 누르든 클로즈 버튼을 누르든 닫으시면 되겠고요. 자, 자, 그리고 여러분, 여기에 이제 다른 애들도 이제 만드시면 되는데 똑같이 하시면 돼요. A 태그로 싸고 큰 이미지 주고 그러시면 되는데 요거 하나 되는 거 일단 확인하시고요. 되시나요? 잘 되시나요? 소진씨가 나한테 뭐 물어봤었나? 비주얼 코드가 뭐지?
아까 내가 말씀드린 거 그 얘기한 거죠? 컨트롤 K 키셋 키 컨트롤 K였어요? 아까 저 보여드렸죠? 근데 질문하기 전에 막 그거 말씀드린 건가? 질문할 줄 몰랐어. 네. 그리고요. 이쪽 내려갈게요. 잘 적용되시는 걸로 알고 내려가겠습니다. 얘는 뭐 적용하기가 어렵지가 않아요, 이렇게. 두 번째 이미지는 이거예요. 바다 이미지가 있는데, 여기 보면 요 바닷가 요 이미지 있죠? 여기도 A 태그를 걸자 이거지. 그래서 요것도 싸요. 이거 쌀게요. 이미지를 컨시 A. 컨시 A가 지정 안 되어 있는 부분은 키셋 지정하세요. 컨트롤 K 했어요. 키셋. 우리가 기본적으로 좀 알고 있어야 되는 단축키 중에 하나죠. 키셋 저 지정하세요. wrap, wrap 해가지고 찾으셔가지고 wrapping a 태그로 싸줍니다. 그리고 여기에 a 태그로 싸고 그 다음에 여기다 이제 경로 쓰자 이거죠. 예, seashore라는 게 있거든요. 큰 이미지 seashore. 그래서 images 밑에 있는 seashore jpg 이게 큰 이미지예요. seashore. 그리고 여기다 타이틀 이미지 설명이죠. 네. 아, 바다에 가고 싶다. 뭐 이렇게 이런 그 문구를 하나 넣으면 그 밑에 나온다고 그랬죠? 이렇게. 선생님. 아, 그리고 이름을 뷰라고 이제 해줘야지. 클래스. 클래스 공통 이름이죠 이게. 그러니까 클래스로 줘야 되는 게 맞지. 아이디로 주면 안 되지. 아이디 하나밖에 못 쓰니까 클래스로 주는 게 맞죠. 뷰 해가지고 이렇게 지정만 하시면 링크 건 건 이 큰 이미지고 작은 거. 그래서 여기 가서 뜨잖아. 얘도 뜨잖아. 근데 이제 이렇게 하고 나면은 리스트가 자연스럽게 만들어져서 이렇게 한 프리뷰 이전으로 가는 게 생기고 다음으로 가는 게 생기고 순서대로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가면서 이쪽으로 오른쪽에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면서 순서대로 얘가 순서를 매겨요.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앞뒤로가 두 개 왔다 갔다도 되고 아 바다에 가고 싶다 이런 말도 여기 나오죠. 네. 이 원본 크기를 화면에 맞춰가지고 이렇게 나오게 하는 거예요. 네. 아, 네 진짜 바다에 가고 싶네. 오 가고 싶어. 네. 섬도 보이네. 걸어 다녀도 될 것 같은데 여기 어디지 여기? 네. 제가 찍어온 게 아니라서. 자, 잘 나오시죠? 네. 그래서 이제 여기 썸네일 조그만 이미지가 3개 더 있어가지고요. 원래는 큰 것만 가지고 있었는데 이 3개를 더 추가를 내가 하느라고 이미지를 더 찾아봤어요. 그래서 여기 뛰시면은 밑으로 더 내려가셔서 굉장히 쓰는 방법 간단하죠. A 태그로만 이렇게 한 다음에 클래스 뷰 매겨주고 뷰로 우리가 이제 클래스 명으로 그 잡아주면 끝나는 거예요. 뭐 지금 손댄 거 하나도 없잖아. 그냥 잡아주기만 하면 되잖아. 자 그리고 A 태그 요거죠. 썸네일. 요거 썸네일. 이것도 컨시 A A 이렇게 해주시고 경로는 이렇게 잡아주시면 되겠죠. A 태그 세 번째는 images 밑에 있는 nature. 요건 뭐 자연 풀 그림이라서 자연 이미지 그림을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title 자연은 정말 좋은 거. 이런 이미지를 말을 써놓고 클래스는 당연히 뷰라고 해야 되겠죠. 클래스 이렇게 해주시면 완성. 자연은 정말 좋은 거야. 네이처 이미지가 보이겠죠. 그래서 썸네일 클릭하면 이거예요. 지금 업데이트한 것만 제가 일단 푸시를 계속 하겠습니다. 네, 아, 있을만하네. 로켓 스태커 고마워. 잘 쓸게. 이거 그 개발에다가 쓰신 분들 꽤 많아요. 제가 이거 소개하고 이렇게 딱딱 띄워서 큰 이미지 보여주고 싶으신 분들이 이 내가 플러그인 한두 개 정도는 쓰라고. 너무 뭐 많이 쓰면 또 충돌 나면은 못 쓰는 경우도 있거든요. A 플러그인, B 플러그인, C 플러그인, D 플러그인 여러 개가 쫙 있는데 내가 막 여러 개를 다 썼는데 그 중에 충돌이 나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면 개발자가 다르잖아.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걸 이렇게 쓰고 저렇게 쓸지는 고려 안 하고 만들었기 때문에
자기 것만 생각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충돌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걸 고쳐서 쓰던가 다른 걸 써야 되든가 아니면 쓰지 말든가 해야 돼요. 네, 그래서 이것도 가서 보시면 당연히 플러그인이 띤 하고 나오는 거죠. 띤. 오호! 자연은 정말 좋은 거야. 프리뷰, 프리뷰, 넥스트. 전부 다 되죠? 넥스트, 넥스트. 네. 프리뷰, 넥스트. 요것도 이제 디자인을 좀 바꿔보겠다 그러면 이 꺽쇠로 되어 있는 버튼이 위에 있었거든요. 네, 그거로 바꿔서 쓰게 할 수 있어요. 좀 이따가 만약에 그런 요구사항이 있는데 어떡하죠? 그러면은 바꾸는 거 한번 해볼게요. 어쨌든 지금은 일단 이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밑에 거 두 개만 더 추가해 볼게요. A 태그로 싸면서 가보겠습니다. 밑으로 내려가면은 여기 보면 뭐 어떤 흑백 사진이 아저씨가 이렇게 막 서 있는 무슨 사진인지 모르겠는데 흑백 아저씨 서 있고 저쪽에 사람 걸어오는 것 같고 약간 뭐 옛날 거리 같기도 하고 뭐 그런 사진이 있어요. 그런 사진 이미지를 여기다가 이미지 싸줄게요. 컨시 A, 아 얼마나 좋아. A 타 HRF에다가 우리 걸어봅니다. 이미지스 밑에 있는 스트리트. 이게 흑백 사진이거든요. 스트리트가요. 그러니까 흑백 사진이기 때문에 제가 찾아봤고요. 타이틀은 도시의 거리 분경이라고 해보겠습니다. 도시의 거리 분경. 그래서 클래스는 뷰. 이렇게 해서 저장하시면 이 이미지 썸네일을 싸준 거죠 또. 네, 아주 아주 원활합니다. 네, 원활한 거 없이 걱정도 없고. 네, 왜냐면 얘네가 만들어 놓은 거 기능 그대로 가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놓으시고요. 어허, 흑백 사진. 네, 흑백이니까 흑백 사진입니다. 근데 프리뷰나 넥스트가 좀 안 예쁘긴 하네. 이걸 이제 좀 이따 바꿔볼게요. 이제 이런 플러그인들이 기존께 들어가 있는데 이걸 바꿔달라고 이제 한단 말이지. 바깥에 눌러도 닫혀요. 네, 그리고 마지막 거 하나만 더 붙여보면 되겠죠? 네, 스트리트 밑에 내려가면 여기 밑에 이게 등불 모양 있죠? 이거. 네, 이런 거 퀄리티 좋은 사진으로 또 하나 구해봤습니다. 그래서 이미지 깜빡거리게 하고 컨트롤 쉬프트 A, 컨시 A, A, 타. 여기다가 이미지스 램프라는 게 있어요. 램프, 네, 램프. 여기 타이틀은 옛날 램프의 운치라고 하겠습니다. 그려놓고 클래스 뷰 이러시면 옛날 램프의 운치라는 얘가 이제 별창으로 뜨게 될 거죠. 그래서 지금 또 두 개 더 반영시킨 거를 푸시를 하고 우리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플러그인 좋은 거죠. 좋은 기능에 좋은 플러그인. 무료인데다가 기능도 아주 훌륭해. 그런 플러그인들은 적극 활용하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뭐 하나씩 구현하기 너무 힘들잖아요. 물론 이제 우리가 트레이닝상 하나 정도는 저랑 같이 개발하는 그런 방법으로 구현하셔도 되겠지만 플러그인을 갖다가 이렇게 자기가 구현하고자 하는 사이트에다 넣으시면 기능 구현이 훨씬 쉬워져요. 네. 지금 뭐 아무 안 했잖아. 불러오는 것밖에 안 했잖아요. 네. 그거밖에 안 했어요. 자, 그래서 얘를 가서 한번 또 보면 램프, 아, 네. 옛날 램프의 운치. 아, 바닥에 있는 거. 내가 여행 갔다 찍은 거 안 됐고. 이렇게 돌아다니는 것도 되죠. 그러니까 리스트형도 되는 거야. 이렇게 리사이즈를 쫙 하면서 얘가 아, 아주 훌륭합니다. 클로즈를 해도 되고. 이렇게. 되겠죠? 네. 그럼 여러분들, 이제 CSS, 이제 일단 적용되는 거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지금 그러면 이렇게 띄었을 때 옵션이라든가 뭐 이런 거 약간 이제 요구사항들이 생기는 거야. 뭐냐.
여기 보니까 요구사항이 생겼다고 봅시다. 여기 버튼도 있고 어떤 요구사항이냐면 글씨가 좀 작고 양쪽에 이동 버튼이 이렇게 이동돼서 여기에서 이렇게 바뀌었으면 좋겠고 뭐 여기 색깔 여기 반투명한 색깔 이것도 좀 바뀌었으면 좋겠어. 리사이즈하는 요 속도도 조금 변경됐으면 좋겠어. 리사이즈가 쭉 이렇게 늘어나는 속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런 요구사항이 좀 생겼다 이겁니다. 그러면 이런 걸 커스터마이징 할수 있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제공해 주는 커스터마이징이 있고요. 제공 안 해주는 건 우리가 바꿔야 돼요. 그래서 그거를 한번 변경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변경! 커스터마이징을 살짝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럼 어떻게 하면 될 것이냐. 일단은요, 옵션으로 할 수 있는 것부터 해볼게요. 얘가 제공해주는 옵션이 있거든요. 아까 로켓 스태커가 만든 사이트, 하도 로켓 스태커를 얘기를 해가지고, 그냥 이름이 생각이 나. 라이트박스의 로켓 스태커. 이 사람. 이 사람이 만들어 놓은 사이트 보면 여기 옵션이 쭉 있거든요. Options. Options. Options라고 얘기했죠. If you want to change any of the default options, call the option method. 그래서 옵션 메소드 여기에 있는 옵션 함수를 불러서 써라. 그러면 네가 디폴트로 잡혀 있는 설정들을 바꿀 수 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resize duration, resize 속도를 뭐 0.2초라고 했다. 200이라고 써주면 된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그래서 여기 resize 속도 같은 거 duration 0.7초로 돼 있네. 좀 더 빠르게 하고 싶다. 그러면 이걸 빠르게 가져갈 수도 있나 봐요. 그죠? 예. 그런 것. 다음에 뭐 배경색 같은 거 뭐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바꿀 수 있어요. 여기 옵션에 그게 여기 나와 있나? 오버레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버전이 달라져서 없어진 것도 있고 달라진 것도 있어요. 요걸 보고 하면 안 돼. 사실 이거 버전 업데이트 된 거거든요, 이게. 네. 버전이 얘랑 좀 다를 수 있네. 달라요. 저는 여기에 그 전 버전에서 되는 걸로 한번 할게요. 자. 여기로 올라가 보세요. 우리가 이렇게 해서 단순하게 호출만 하면은 그냥 기본 기능이고요. 옵션을 바꾸고 싶다. 기본 함수 호출 메서드 호출이라고. 기본 메서드 호출 시 파라미터로 객체 세팅을 해주면 됩니다. 파라미터 객체를 세팅한다. 파라미터 객체는 이거예요. like ht box 여기에다가 준괄호 해서 여기다 객체 세팅하는 거죠. 요겁니다. 옵션 변경하려고. 그래서 이 기본형이죠. 이게 객체 세팅 안 한 게 기본형이에요. 네. 그래서 여기다 준괄호 할게요. 이렇게. 요렇게. 끝에다가 라이트 박스라고 쓰겠습니다. 옵션 한번 줘볼게요. 배경색 같은 거 바꿀 수 있거든요. 배경색 바꿔볼게요. 오버레이 B 대문자, BG, C 대문자, 컬러. B 대문자, C 대문자예요. 오버레이는 이렇게 암전시키는 걸 오버레이라고 그러거든요. 오버레이, 컬러, 예를 들어서 레드, 그럼 빨간색으로 바뀌는지 한번 볼게요. 이게 배경색 변경. 배경색 변경의 이거 자체가 이렇게 해놓고 한번 눌러보세요. 제가 일부러 빨간색 넣은 거예요. 눈에 띄라고. 애매한 색 하면은 뭐 바뀌었는지 안 바뀌었는지 모르죠. Red. 빨개졌지? 바뀌었어요? 빨간색으로 됐네? 아, 이걸 바꾸면 되는구나.
퍼플, 퍼플로도 바뀌겠지? 딴 색으로 지금 해보는 거야, 그냥. 아, 바뀌는구나. 사장님이 포도색으로 해달래요. 퍼플색으로 해달래요. 그래서 퍼플로 했어요. 퍼플. 레드는 아까 너무 빨개가지고. 오, 기분 좋아져. 뭐 이러면서. 그 다음에 옵션에서 바꾸시는 거. 이게 투명도가 있거든요. 콤마하고 내려가셔야 돼요. 다음 거 하려면. 속성 콜론과 콤마, 속성 콜론과 콤마. 자바스크립트 기본 실력이 있으신 분들은, 기본기가 돼 있는 분들은 이게 뭔지 안다고요. 우리가 지금 객체를 자꾸 내가 강조하는 이유가 백엔드 개발자들만 이 객체를 잘 알아야 된다. 아니에요. 프론트엔드 개발에서도 이걸 많이 쓰기 때문에 객체는 정말 잘 알고 계셔야 돼요. 데이터 세팅할 때꼭 써요. 왜냐하면 한 번에 묶어서 값을 보낼 수 있잖아. 한 번에 묶어서 보내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다들 이걸 쓴다고, 개발자들이. 자, 그래서 오버레이, 이번에도 오버레이예요. 오버레이, 삐지 컬러가 아니라 오 대문자, 오파서티. 우리가 알고 있는 바로 오파서티 그거예요. 숫자니까 안 싸고 쓰셔도 되고, 0.8초 이렇게 하면 요거 배경 투명도, 배경색 투명도, 오버레이 오파서티. 그러면 이걸 0.2 이렇게 해볼게요. 0.2. 그러면 훨씬 밝아질 거죠. 연해졌잖아. 거의 없어지다시피. 0.5 그러면 조금씩 진해지죠? 그런 거예요. 0.8 그러면 더 진해지겠지? 많이 진해지죠? 0.9 그러면 더 진해지겠지. 더 진해지죠. 이런 거예요. 배경색 투명도를 내가 조절해 줄수 있는 옵션이 있어요. 이런 거는 얘가 제공해 주는 거예요. 이런 거를 여러분들이 넣어 보실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리사이즈 속도라는 게 있는데, 얘네들 리사이즈 속도가 이제 2버전 되면서 이름이 바뀌었어요. 근데 이제 1버전에서는 이름이 이래요. 컨테이너 이 R이 대문자예요. 사이즈 속도니까 S 대문자 스피드 이렇게 해놓고 속도는 1000분의 1초예요. 예를 들어서 2초 2000이라 한다. 2초 더 느려지게 하는 거야. 기본 속도가 700이 되는 건데, 요거는 이미지 리사이즈 속도 1000분의 1초. 너무 기니까 밑으로 좀 내릴게요. 1000분의 1초로 쓰는 겁니다. 이렇게. 이미지 리사이즈 컨테이너 리사이즈 스피드. 그리고 거기서 R과 S가 대문자인 거죠. R과 S가 대문자입니다. 그러면 2초 동안 천천히 2초 동안 1, 2 이렇게 느리게 리사이즈를 한다고요. 그러니까 요거를 줄이고 싶다 그러면은 뭐 0.5초로 하겠다. 500 그러면 샷4 200 그러면 0.2초 팍. 근데 너무 빠르니까 좀 0.4초 경쾌한 속도는 0.4초 정도 되는 것 같아요. 0.4초.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조정할 수 있는 거죠. 이게, 이런 것들이 이제 옵션이야. 여기까지가 옵션이고, 만약에 디자인을 뭐 바꾼다던가 이러고 싶어. 그러면 옵션에서 안 되는 거 있죠. 이거 CSS로 돼 있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CSS로 돼 있는 거를 바꿔준다. 그 얘기입니다. 네, 옵션에서 변경되지 않는 커스터마이즈. 네, 옵션에서 변경되지 않은 변경사항은 CSS 파일에서 변경돼서 주로 디자인에 관련된 걸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얘기하는 건 주로 디자인에
관련된 부분. 그리고 만약에 기능을 바꿔야 된다, 그럼 자바스크립트, 스크립트를 건드려야 되는데, 그건 더 어렵겠지. 네. 네, CSS 파일에서 변경한다. 그래서 우리가 CSS 파일 여기 보면은 들어와 있거든요. 원래 그 덮어쓰기로 CSS를 이렇게 바꾸는 거를 사실 해줘야 되는데, 그냥 이렇게 여기 직접 여기서 그냥 바꿀게요. 한번 볼게요. 아까 내가 뭐 한다고 했지? 버튼 바꿔볼까요? 여기까지 딱 해놓고. 그러면 이렇게 눌렀는데 여기 버튼, 이동 버튼 있죠? 이거 next preview. 근데 내가 아까 그 추가 파일로 드린 거에 보면은요, 있어요. 이미지가 있어요. 이 프리뷰 넥스트라는 버튼을 내가 따로 드린 거 있죠? 이게 새로 드린 파일이에요. 이거. 이동 버튼 있죠? 이거? 프리뷰 넥스트. 이거. 요거, 요 파일 한번 활용해 볼게요. 그러면 여기 버튼 한번 가서 찍어 볼게요. 이렇게 열어가지고. 여기 떴는데. 컨트롤 시프트 C 해가지고. 아이고. 이렇게 저거 하면은 닫히네. 잠깐만, 띄운 상태에서 단축키 쓰니까 닫혀가지고 어떡하지? 컨트롤 시프트 C. 네, 이런 경우 뭐 이렇게 합시다. 여기에 그 나와 있는 버튼이 여기에 이렇게 등장하는 프리뷰 넥스트 버튼 있잖아요. 이거 자체가 여기 보면은 프리뷰 넥스트 버튼이 따로 있어요. 넥스트 프리뷰 있죠. 이거 라이트박스 btn 넥스트 프리뷰 이렇게 돼 있죠. 이 이름으로 우리가 파일에서 한번 찾아볼 건데, 지금 종이 한번 올렸으니까 우리 잠시 후에 요거 파일 찾아서 변경하는 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에 커스터마이징 한다. 보통 이제 여러분들이요, 제가 뭐 이 뭐 플러그인은 진짜 10분 만에 끝낼 수도 있어. 이렇게 부르면 아까 그것만 하면 끝, 10분 만에 끝나죠. 라이트박스 불러옵니다. A 태그는 이렇게 세팅합니다. 끝. 자, 딴 거 합시다. 이렇게 끝낼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회사 가시면 접할 수 있는 상황에 대한 훈련을 하는 게 우리의 과정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그 상황에 맞춰보는 거예요. 회사 가면 기존 소스가 있고 남이 개발해 놓은 게 있고 거기 위에 가서 내가 뭔가 변경 작업을 한단 말이에요. 수정 변경이 거의 대부분 80-90%예요. 수정 변경 구분 개발이 대부분이에요. 여러분들이 뭐 밑바닥부터 아무것도 없는데 만드는 일은 거의 없어요. 그리고 뭐 플러그인도 그렇고 프레임워크라고 아예 그 밑바닥의 기본 골조를 다 만들어 놓은 게 프레임워크이거든요. 그럼 프레임워크 위에다가 개발된 거를 여러분들이 건드리는 경우도 훨씬 많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내가 아무것도 없는 데부터 만든다 이런 건 거의 없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지금 이제 없는 것부터 출발시켜서 이렇게 만들어 보는 거는 근본 원리를 우리가 파악해 봐야 되지 않겠어요? 그리고 아무것도 없는데 내가 뭔가 만들어 보는 그런 것들을 자꾸 해 보셔야 여러분들이 그 이 프론트엔드 개발에 대한 패턴이나 아니면 그런 원리, 사용법 이런 것들을 근본적으로 알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해 보는 거. 원래는 있는 거에서 이렇게 뜯어 보시는 게 진짜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걸 해볼 수 있는 좋은 기회야, 이런 게. 이게 뭐 개발해 놓은 거잖아, 그죠? 그래서 제가 여기서 뭐 어려운 걸 좀 바꾸겠다고 한 게 아니라 뭐 이런 기존엔 이게 불러와지는데 이거 뭐지? 하면서 Next Preview 버튼을 좀 바꿔보자 이겁니다, 이 버튼을. 그래서 이 찾아볼게요. 지금 파일명이 뭐라고 그랬어요? 이거잖아, Lightbox BTN Next Preview 이거죠? 네. 요 Next 버튼 한번 찾아볼게요. FE 컨트롤 C. 파일명을 찾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요 파일 쓰고 있는 CSS 파일 한번 열어볼게요. CSS에 lightbox 0.5.css 있죠? 요거. 요거를 요렇게 열어놓고 컨트롤 F 찾기 해가지고 컨트롤 V. 아까 복사했는데 누웠어. 에헤이. lightbox
요 이름 라이프박스 BTN 넥스트 이거잖아요. 라이프박스 BTN 결과 없음이네. 오, 왜 없을까? BTN 프리브 넥스트. 어, 뭐 이런 설정이 있긴 있네. 다섯 개 있네요. BTN 라이프박스 내부 BTN 프리브 넥스트. 프리브 넥스트. 위치 맞추는 거가 돼 있긴 하네요. 그죠? BTN 다섯 개니까 이렇게 생겼네. 다 돌았는데? 그러면 여기에서 저걸 찾아보지 뭐 경로를 찾아볼까요? Images 결과 없네? Image 아홉 개인데? Image 데이터 이렇게 이미지 데이터 여기 보면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쭉 나와 있는데 여기 보니까 내부적으로 얘네들이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방법에서 얘 이미지 명으로 뭔가 불러와서 셋업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내부 저게 그 파일에서 바꾸는 것 같아요. 내가 볼 때 파일 지금 여기 CSS를 제가 생각을 했는데 CSS 파일명이 안 나오잖아요. 그럼 둘 중에 하나지, 그죠? 뭐죠? 둘 중에 하나라는 게? 여기 이 CSS에서 셋업하지 않는다 그러면은 JS에서 셋업하는 거죠? 여기 라이프박스 JS 여기서 셋업하는 거지? 라이프박스 JS 여기서 찾기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아까 라이그 htbox btn 있잖아요. 나오잖아. 여기 나오잖아. 여기 아니면 저기라고. 그래서 아 그러면 이제 제가 여기 이제 지금 여기 CSS에서 그냥 바꿔서 처리하려고 했는데 옵션에서 변경되지 않는 변경 사항은 확장성 있게 마련할게요. 원본 CSS 파일 또는 JS 파일에서 변경한다. 주로 디자인에 관련된 부분을 주로 바꾸는데 기능 바꾸는 거는 좀 틀릴 수도 있겠죠. 여기에다가 이렇게 해놓으세요. 그러니까 꼭 CSS에만 다 들어간 건 아니라는 거죠. 네. 그래서 라이프박스 0.5.css 여기서 파일명 바꿔주면 되겠어요. 아까 여기서 좀 찾은 거 좀 찾아보세요. 30번째 라인에 있거든요. 라이프박스 프리브 넥스트 GIF라고 프리브 넥스트를 갖다 이걸 가지고 쓰고 있거든요. 네. 여기 보면은 이름을 뭘로 바꿔야 돼요? 우리가 이미지스 폴더에서 아까 프리브 넥스트 버튼을 그냥 프리브 png, 넥스트 png라고 바꿀 거예요. 바꿔볼게요. 바꾸면 되잖아. 프리브.png 한 줄에 나오게 다시 해볼게요. 그 다음에 prev.png 바꿨죠? prev.png next 버튼은 next.png 이렇게 이미지 btn prev 이거 가지고 코딩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걸로 찾기를 하면은 이렇게 중간에 뭐 UR을 넣기를 하고 뭐 이런 식으로 돼 있네요. left. 네,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뭐 많이 있지도 않네. 그래서 일단 이미지만 한번 바꿔서 나오게 한번 해보고요. 한번 볼게요. 아, 나오네. 그죠? 이전 다음 버튼. 근데 여기 가운데 걸렸으면 좋겠는데?
그건 어떻게 바꾸지? 이거 CSS에 있나? CSS 가서 보세요. 여기 아까 프리뷰 넥스트 버튼 넣는 거 있죠? 프리뷰, 그죠? BTM 프리뷰. 위드스, 위치 값, 프리뷰, 프리뷰 레프트 0. 플로 레프트 플로 라이트. 요런 걸 했네. 그리고 탑 위치 값은 안 건드렸나요? 네. 요걸 쓰긴 썼는데 위치 값 이거 라이트박스 내부 btn 프리뷰 이거 같아요. 프리뷰 넥스트 두 개 건넨 거 있죠? 레프트 쓴 거 보니까 탑도 될 거 같은데. 탑 50% 한번 넣을게. 안 먹히는데? 버튼이 안 보였다 하는 것 같거든요. 네. 얘를 찍어보시면 이렇게 A 이렇게 생겼죠? 이쪽이 A인 것 같아요. 이쪽 영역이 A인 것 같아요. 여기에서 막 생겼다 안 보였다 보였다 안 보였다 하는 것 같고요. 이걸 순간 얘가 여기다가 집어넣는 것 같아요. 버튼 하이트 얼마 블록 GIF 여기서 집어넣는 거 보니까 이것도 동적으로 나오게 하는 것 같아요. 그죠? 동적으로 나오잖아. 라이트 15% 이게 여기서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지? 프리뷰 btn 그럼 요거 동적인 거니까 탑을 아까 50% 했는데 이것도 한번 줘볼게요. 이게 동쪽으로 갖다 붙는 거라서 A 태그가 이만하거든요. 아, 이 백그라운드 위치가 문제구나. URL 백그라운드 위치가 문제. 예, 백그라운드 위치가 잡히는 거 보니까. 그지. 가로, 세로, 위치. 예, 백그라운드 위치가 문제네. 여기에 있는 백그라운드 위치니까. 이걸로 조절되는 게 아니었어, 파악해보니까. 그러면, BGP, 이걸로, 센터. 뭐, 이러면 될까요? 한번 해보는 거야. 네, 요게 이제 바뀌고는 있는데, 우선순위, 이것도 우선순위인 것 같아요. 어, 됐어. 그러니까 했잖아. 이쪽에 오른쪽 왼쪽에 프리브 가운데 왔잖아. 센터. 그러니까 이거를 파악을 해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건 경험치가 물론 있어야 되고요. 그냥 이 플러그인 바꾸는 건 되게 어려운 거예요. 회사 와서 플러그인 바꾸자 그러면 벌써 얼굴이 껌해져요. 개발자들이 좀 경력 있는 사람들 별로거든. 왜냐면은 워낙 이렇게 강제로 잡아놓은 기능들 많고 순간적으로 이렇게 팍팍 집어넣는 기능들이 많아서 그걸 파악하려면 옆에 있는 소스를 잘 쳐다보면서 분석을 해야 되는데 지금 제가 분석해 봤더니 이 버튼 자체가 어디에 나오는 버튼이었냐면 여기에 나오는 버튼이었어요. 그래서 내가 실시간으로 인라인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게 덮어쓰기가 되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무조건 적용되게 할 거다. 그러면은 레프트 버튼이든 넥스트 버튼이든 백그라운드 포지션을 가지고 지금 보니까 조절해 주는 거예요. 백그라운드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임포턴트한 거를 양쪽에 다 넣어주면은 프리뷰 넥스트가 전부 되지 않을까. 그래서 버튼 위치 세로 위치 변경을 여기다 해준 거죠. 새롭게. 둘 다 요렇게 둘 다 요 말을 써놓을게요.
버튼이 배경이므로 세로 위치 중앙으로 변경하기 임포트도 무조건 변경되겠어요. 이런 건 어쩔 수가 없어. 왜냐면 인라인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자바스크립트 여기 JS에 가서 변경을 해야 되거든. JS에 가서 손대기가 좀 직접 넣는 코드를 아까 보긴 봤는데 거기에 손대는 것보다 여기에 손대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서 이렇게 해서. 65번째 라인에 얘가 들어와 있어요. 변경, 이거 프리브라고 이렇게 찾았어요. 둘 다 이제 바뀌죠? 되잖아. 사실 이쪽 라인에 이쪽을 건들기만 하면 넘어가는 거지. 버튼만 눌러서 넘어가는 게 아니라 양쪽 진영으로 해놨어요. 넘어가게 해놨어요. 네, 그러고요. 밑에 이제 뭐 글씨가 너무 작냐, 뭐 클로즈 버튼 여기 따로 있는데 X 버튼을 위에 따로 만들 수도 있겠지. 뭐 이런 것도 변경할 수 있고 저런 것도 변경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글자 크기 같은 것들은 CSS에서 이거잖아. 이 글씨를 변경하겠다. 그러면 여기 스타일 시트에 폰트 웨이트 볼드 이렇게 되겠네. 95번째 라인에 있는 건데 폰트 사이즈를 뭐 커지네. 조금 키우려니까 그거보다 너무 작아가지고. 그리고 가운데 뭐 도나 이거 이게 요 박스가 요거보다 큰 박스인 것 같아. 여기서는 적용이 안 되고 요거를 싸고 있는 박스가 밑에 있는 박스 요거 요거보다 큰 박스가 이거. 이 박스 자체가 크질 않는데 요 박스 자체가 요건 또 스팬 태그고. 네. 뭐 여러 가지를 바꾸려면 사실은 뭐 이렇게 저렇게 막 바꿔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렇게 바꿀 수도 있다고요. 지금 이렇게 뭐라 그러지? 폴라로이드 사진처럼 나와 있어가지고 이런 형태로 이제 디자인을 그렇게 잡아놨는데 글씨가 조금 키워야 되겠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놓고 그냥 14픽셀까지 키우고 밑에 이제 폭 높이를 바꾸면 더 큰 글씨로 바꿀 수 있는데 기존 글씨가 너무 작아서 95번째 라인 여기에 95번째 라인에 조금 내려가면 있네. 라이트 박스 95번째 라인 14픽셀 폰트 사이즈를 여기다 주려고 하는 거거든요. 맞죠? 이미지 디테일. 아 맞네 이거네. 여기 들어가 있는 건데 여기에 폰트 한 줄로 또 다 해놨네. 폰트 사이즈 14픽셀 이렇게 주면 들어가는 거죠? 여기 여기다 폰트 사이즈를 주시면 폰트 사이즈가 커진 거지. 아까 글씨가 너무 작았어요. 네, 여튼 우리가 뭐 더 변경 안 하고 여기까지만 변경해 볼게요. 이렇게 변경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커스터마이징을 하기 위해서는 원본을 건드리는 방법이 있는데 이거는 그렇게 쉬운 방법은 아니지만 우리가 잘 파악해서 뭐 자바스크립트나 CSS에 변경을 할 수 있다. 그거를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닫아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놓고 여러분들 플러그인을 하나 더 적용을 한번 해볼게요. 뭐냐면요. 여기 뒤에 깔리는 거, 아까 이렇게 뒤에 바뀌고 있는 이미지 있죠, 이거? 네. 요게 바로 백스트위치라는 그런 백스트위치. 이거 빨리 얘기하니까 백스트위치라고 얘기하는 건데, 백스트위치라는 스트레치. 이렇게 딱 늘리는 거 스트레칭 한다고 그러죠? 배경을 스트레칭 쫙 늘려서 보이게 하고 자동으로 넘어가는 것까지 하게 하는 그런
플러그인이 있는데 그거를 하나 더 적용하면서 하나 이상 적용할 수 있다 제가 말씀드린 거를 한번 여기다 한번 구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스트레치 하면은 플러그인 나와요. 이걸로 구글 검색한 거예요. 구글링을 이걸로 하세요. 백스트레치. 그러고 나면 첫 번째 이거 가지고 뭐 하는 설명도 되게 많이 나와 있어요. 요게 원본 사이트야. 이 사이트가 백스트레치를 스캇 로빈이라는 사람이 개발했대요. 스캇 로빈. 그래서 이게 백그라운드에 쫙 늘어나는 거 이렇게 할 수 있고요. 얘네들도 보면은 뭐가 있어요? 데모도 있고 그죠? 다운로드도 할 수 있고 다운로드 할 거예요. 기터브 프로젝트 온 기터브 제자리에서 바뀔 것 같은데 컨트롤 키 누르고 클릭하시면 새 창으로 열리죠. 컨트롤 키 누르고 클릭하시면 기터브 기터브에도 내가 올려놓은 거 방법 데모 어떻게 한다 뭐 이런 방법들이 쭉 나와 있어요. 백스트레치 그래서 다운로드를 먼저 한번 해보겠습니다. 백스트레치 다운로드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여기 이 사이트에서 밑으로 조금 내려가시면 그죠? 다운로드 백스트레치 나오라고 돼 있죠? 근데 얘가 아마 창으로 그냥 열릴 거야. 이렇게. 근데 이거는 다운로드를 이미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장만 하시면 돼요. 오른쪽 버튼 다른 이름으로 저장. 오른쪽 버튼 다른 이름으로 저장. 그러면 여기에 열린 파일 자체가 JS 파일이라고 이렇게. 전부 다 붙여 써가지고 코딩이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jquery.backstretch.min.js 민 버전이에요. 이렇게 다 붙여 쓰기로 해서 if 문도 다 무슨 저기 조건문도 조건 연산자로 전부 바꿔서 되어 있어요. 네, 그래서 요거를 어디다 저장한다? 우리가 지금 작업하고 있는 데다가 저장해 보는 겁니다. 예, 어디로 갑니까? 우리가 저장하러 가고 있죠 지금. 자 여기에 jQuery 실전 연습 갤러리 라이브박스 JS 천천히 여기 없거든요. 네, jQuery.backstretch.min.js를 저장합니다. 저장 여기다가 저장 네 저장했어요. 네 이거는 전으로 가게 하면 다시 그 사이트로 나오거든요. 아니면 여기서 이렇게 클릭해서 그 다른 이름으로 링크 저장 이렇게 해도 떠요. 다른 이름으로 링크 저장 하셔도 돼요. 이렇게 클릭해서 바로 열리는 게 싫다 그러면은 어쨌든 뭐 저장하시면 되겠습니다. 저장하는 방법 아시겠어요? 클릭해서 열려진 걸 오른쪽 버튼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셔도 되고 버튼에서 그냥 오른쪽 버튼 했을 때 다른 이름으로 링크 저장 링크되어 있는 거잖아. 그러면 얘가 저장해서 딱 떴을 때 보면 jquery.backstreet.min.js 아까 하나 더 저장해가지고 가로에서 1번이 나오는데 여기 이미 저장했잖아 내가. 네. 그래서 그렇게 나오는 거지 저장이 되는 겁니다. 저장법 알아두세요. 저장하는 방법 클릭해서 화면에 나와도 저장 버튼에서 오른쪽 버튼 저장. 네, 저장하는 방법 저장되어 있습니다 지금. 혹시나 해서 제가 있겠지. 네, 사이트까지 알려줬는데. 이거 저장하시면 된다고요? JS 파일 링크 주소예요. 네. 그리고요. 자,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사용한 거고 얘네들이 이제 사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백스트리치는요. 사용법이 여기 얘네들 GitHub 사이트 주소 거기 돼 있는 거 눌렀어요. GitHub 요거. GitHub 이거는. 그래서 얘네들은 이렇게 백스트레치를 어떻게 쓰냐? 위에다 불러와라. 그죠? 백스트레치 min.js. 그다음에 달러 어쩌고. 만약에 전체 페이지에 표현하고 싶다 그러면 달러점 달러하고 가로 쓰지 말고 그냥 달러점 해 가지고 쓸 수 있도록 돼 있고요. 그 다음에 바디에다가 전체 그리고 달러
어쩌고 실제적인 애한테 딱 쓸 수 있고요. 바디에다 할 때는 달라 가로가 없이 그냥 사용하는 거고요. 그리고 여러 개를 돌리고 싶다 그러면은 달라 어쩌고 백스테이지 여기 있는 건 아직 복사하는 거예요? 얘네 그 설명해 놓은 거 그냥 복사했어요? 이렇게 하면 여러 장을 넘길 수 있대요. 오호 그래요? 이렇게 생겼네. 네, 그리고 백스트레치를 가지고 자동으로 넘어가게끔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위드스 어쩌고 뭐 이런 세팅이 여러 가지 방법이 있나 봐요. 네, 근데 뭐 너무 복잡하게 세팅하지 말고 그냥 여러 개 넘어가는 것만 한번 해볼게요. 옵션도 여러 가지가 있네요. 네, 뭐 옵션은 옵션이라고 두고 일단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다가 백스트레치 갖다 불러오겠습니다. 상단에 불러옵니다. 라이브박스.js 넣기 밑에다가 저장했으니까 여기다가 backstretch.js 넣기 얘는 css가 없어요 스크립트 회사 가서 일한다 생각하시면 정확해요 회사 가면은 이렇게 돼 있는 거 갖다 쓰는 걸 많다고 지금 계속 말씀드리죠 제가 그러니까 지금 회사에서 이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는 거야 네. JS 밑에 있는 백스트레치 내가 갖다 놓은 거 있으니까 나온다고요 네. 이 툴이 좋은 거는 갖다 놓은 게 나온다고 나오니까 백스트레치 갖다 놓고 자 그러면 추가 플러그인 해봅니다 백스트레치 플러그인을 요 밑에다가 한번 해볼게요 여기다가 여러 줄 주석 만들어 놓고 백스트레치 플러그인 배경 이미지를 비율 유지하여 선택 요소의 전체에 깔아주는 플러그인 근데 이제 추가 기능은 이거예요 추가 기능은 여러 장의 배경 이미지를 일정 시간 간격으로 페이드 효과로 일정 시간 간격으로 페이드 효과로 넘겨줍니다 이런 게 추가 기능으로 있어요. 그래서 그걸 쓰는 얘가 좀 전에 복사했던 코드에 코드에는 바로 요거라는 거죠. 이게 코드에 이런 식으로 코드에가 이렇고요. 그 다음에 여기 코드에는 이건데 사용법은 위에다가 사용법 한번 쓰고. 사용법 여기 달러점 요 백스트레치라는 말이 길잖아 이거 복사할게요 백스트레치 이렇게 해서 이미지 경로 이렇게 쓰시면 요게 페이지 전체 바디 전체의 배경 조절 그리고 이제 특정 선택자라면 특정 요소의 배경을 적용할 수도 있어요. 달러 선택자. 점 백스트레치 한 다음에 이미지 경로. 특정 요소의 배경. 이런 얘기고요. 네. 근데 그 여러 이미지 전환은 이렇게 한다는 거죠. 여러 이미지 전환은 달러 선택자 점 백스트레치 똑같죠? 여기 안에다가 여러분들 대괄호 안에다가 배열로 이미지
경로를 여러 개 쓰는 겁니다. 여러 개 세팅. 이렇게 해주는 거죠. 그리고 콤마 한 다음에 콤마 한 다음에 여기 생긴 게 이렇게 생겼어요. 콤마 하고 내려가. 여기다 뭘 써요? 그 다음에 중괄호 중괄호 안에다가 duration 하면 이건 시간이에요. 여기다 시간 설정하는 거죠. 콤마 그다음에 하나 더 있어요. fade 시간 설정. 여기다가 번호를 차라리 붙여야 되겠다. 이게 바디 전체 배경 적용 이거를 이렇게 좀 바꿀게요. 특정 요소의 배경 적용 이게 잘 안 보여. 안 보여서 좀 바꿀게요. 3번 여러 이미지 전환. 그게 요거라고. 선택자 백스트레치 가로 안에다가 대괄호 콤마 중괄호 이런 식으로 쓰시면 되고 이렇게. 그래서 시간 듀레이션하고 페이드면 시간 설정. 그래서 여기다 옵션이 이렇다는 거죠. 여기에서 옵션이. 옵션 듀레이션 요거는 이미지 전환 시간 설정. 1000분의 1초예요. 다 1000분의 1초야. 웬만하면 1000분의 1초에 됩니다. 이거고 그다음에 fade라는 속성이 있었죠? 요거는 이미지 fade fade 전환 시간. 이미지 전환 시간하고 fade 전환 시간은 틀려요. fade는 이렇게 겹쳐지는 시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1000분의 1초. 그래서 코드 얘는 밑에 있는 거 요거를 그대로 쓸 겁니다. 자, 코드 얘 한번 써보도록 할까요? 자, 구체적으로 이제 써보시면 돼요. 이제 다 얘기는 다 했어요. 세 가지 사용 방법을 이렇게 했고요. 전체적으로 깔리는 거는 당연히 전체적으로 깔아볼까? 달러점 백스트레치. 아까 백스트레치 이름이 똑같아야 되니까 이름으로 놓고 바로 안에 images 밑에 있는 mainbg.png 이런 이미지가 있거든요. 이렇게 넣으면 그냥 기본적으로 전체에 다 들어가는 거지. 이렇게 하면 이래놓고 한번 보세요. 이건 전체에 적용한 거야. 전체. 전체 적용 시 달러만 사용합니다. 또 하나 알아두시고요. 그래서 달러점 이렇게 쓰는 거죠. 바로 backstretch images 네, 그럼 들어가나요? 한번 확인해 보세요. 들어가는지 어쩐지. 들어가나요? 아, 들어가네. 들어가지. 그냥 전체에 그냥 깔린 거예요, 이게. 전체에 깔린 거고요. 이걸 넘어가게 하겠다. 그러면은 이거를 갖다가
이렇게 갈라내고 소괄호를 밑으로 내려놓을게요. 이렇게 요거 백스트레치가 되는 거고, 이게 요걸 대괄호로 처리하는 거죠. 요거를 대괄호로 딱 처리하고 콤마 콤마에서 세 개를 만들게요. 여기에다 콤마 엔터 이렇게 콤마 이거랑 똑같은 거 Alt Shift로 방향키 두 개에서 세 이미지를 전환을 시켜볼게요. 이미지스 밑에 있는 about이라는 이미지가 있고요. about. 그 다음에 이미지 하나 더 works비즈라는 게 있어요. 그렇게 해놓고 콤마 한 다음에 중괄호를 딱 하는 거죠. 중괄호의 옵션이 두 가지가 있다. 뭐라고? duration 있고요. 이건 4초다. 그러면 4000 콤마 페이드 중간에 겹쳐서 바뀌는 시간은 2초로 잡겠다. 2000. 그래서 전환은 4초. duration. 그리고 서로 겹쳐지는 시간은 2초. 그래서 총 6초인 거예요. 다 바뀌는 거. 이렇게 하면 백스트레치를 여러분들이 적용시키겠다. 그냥 넘기는 기능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는 거지. 이것만 불러오면. 여러분들이 이미지 천천히 그냥 자동으로 넘어가게 하고 싶은 경우 있잖아요. 그냥 얘만 넣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랑 같이 실습도 하고 코딩도 하시지만 이런 거 보험처럼 긴급시에 그냥 갖다가 탁 집어넣고 쓰시면 그냥 끝나는 거죠. 네. 이걸 위주로 막 코딩하셨던 분도 있었어요. 옛날에. 이거를 막 여기저기에다 막다 적용해가지고 힘들더라고. 막 꼬이는 것 같이. 네. 이렇게 대괄호 이미지 리스트를 대괄호 안에다 그 다음에 중괄호 안에다가 그러니까 값을 두개 보내게 해놓은 거지. 백스트레치가 두 개의 값이 가는 건데 이게 뭐라고? 이미지 넘길 이미지 리스트. 넘길 이미지 리스트. 이 중괄호에 들어간 건 뭐라고요? 옵션 세팅. 넘길 이미지 리스트하고 옵션 세팅으로 딱두 가지로 되어 있는 겁니다. 네, 어쨌든 굉장히 얘도 잘 만들어졌어요. 네, 잘 만들어졌어요. 되게 심플하고 가볍고 잘 만들어졌어요. 이 플러그인 자체가 가벼워요. 지금까지 에러도 거의 안 났던 것 같아요. 이렇게 놓고 제가 소스 바꾼 거는 푸시 한번 하겠습니다. 푸시 했고요. 네,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전환 시간 하나, 둘, 셋, 넷, 전환 시간 하나, 둘, 내가 너무 빨리 셌나? 어? 돌다만 해? 왜 그러지? 아 무슨 이상한 내용이 나나? 아, 뭘 경로를 잘못 썼나 봐. 경로 잘못 쓴 게 있나 봐요. 아, 이거 세 번째 거 잘못 썼나 보다. 아, PNG가 아니라 JPG예요. 아, 이런 실수를 하다니. 여기 이미지 미리 보기가 어쩐지 안 나오네. 이미지 미리 보기도 이렇게 세 개가 나와야 되거든요. Main BG, About, Works BG, JPG예요, JPG. 없는 파일을 넣으니까 얘가 꽥한 거예요. 아예 없다. 다시 봅니다. 이미지가 PNG가 아니라 JPG였어요. Backstretch. 자, 볼게요. 1, 자, 됐죠? 1, 2, 3, 4, 전환. 1, 2. 1, 2, 3, 4, 전환. 1, 2. 2초 동안 전환하면 돼.
3, 4, 전환, 1, 2. 이걸 계속 돌리는 거예요, 얘가. 네.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계속 그냥 전환만 해주고 있게 싶다. 그럼 이 플로그에, 아, 적격인 거지. 네. 이미지 크게 나왔을 때 옆 화살표 나오는 거. 아까 요거 바꾼 거 여기서 바꿨어요. 다시 보여드릴게요. 백스트레치 말고 이거 라이트박스 JS에서 초반 부분에 보면 초반에 조금 내려가면 30번째 라인에 여기 보면 여기 프리뷰 넥스트 버튼 있는 데가 있거든요. 근데 여기 보면 라이트박스 다시 btn 다시 프리뷰 내가 원본을 사실 복사를 해놨어야 되는데 이렇게 카피해서 하나 써놨어야 되는데 그걸 안 써놔가지고 써놓을까? 이게 위에 게 원본이 되는 거지. 원본은 라이트박스 다시 btn 다시 프리 원래 이름이 이거고 이게 gif지? gif 이게 원본이에요. 원본인데 요거 주석 그리고 요것도 요렇게 생겼는데 GIF 파일이지 요것도 주석 그래서 BTN 프리뷰는 이걸로 바뀌었고요 BTN 넥스트는 이걸로 바뀌었어요 이미지가 어디 있는지 아까 찾느라고 하다가 보니까 JS까지 갔습니다. 그거였어요. 네, 놓치지 않고 가시면 그 좋습니다. 놓치지 않고 가시는 건 아주 좋은 거예요. 다 되셨죠? 그래서 플러그인 두 개를 짜잔 짜잔 해가지고 나왔다 이거지. 네, 성공한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표시. 제가 아까 표시를 안 해가지고. 자, 그래서 오늘 여기 우리가 생각보다는 조금 길게 했는데 왜냐하면 대충 이렇게 되면 나와야 분류가 나오죠. 끝. 이렇게 끝내긴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우리가 실무에 가면은 이런 것 때문에 다들 깜짝깜짝 놀라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요구한 겁니다. 오늘 갤러리 플러그인 그리고 스크롤 이벤트로 이제 곧 전환을 하겠습니다. 일단 갤러리 그 뭐지? 갤러리 플러그인, 갤러리 관련 플러그인을 두 개를 한꺼번에 적용하는 걸 한번 해봤습니다. 여기까지 소스 싱크 맞추시고 잠시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 파트는 여기까지 마무리입니다. 네, 마무리입니다.